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사의식을 제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연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집이 네 권이 이렇게 PDF 파일로에서 떠 있습니다. 거기 발제문 15페이지를 보시면 이 네 가지 그 청와대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연설문을 다운을 받아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나오는 용어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의 그 원단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제4권에 실려있는 정혜구하고 최장지 공동 논문으로 되어 있는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우리나라를 정말 오늘 이 모양으로 이 말아먹은 운동권들이 우리의 해방 관련된 인식 그리고 우리 근대사와 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마치 지령문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끔찍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의 저자가 최장집과 정혜구인데요. 이 정혜구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속칭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촛불 헌법을 제정할 때 그 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인식하고도 아주 뭐 일목상통하게 다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방공간을 혁명 대 반혁명 구도로 이 설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혁명 세력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세력은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혁명 세력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혁명 세력은 악의 구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방 전후사의 기본 축을 혁명적인 한국 민중과 미 제국주의의 대립 구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논문 저자들은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실패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중들의 혁명 열기가 소련군의 후원이라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식민 잔재와 봉건 잔재를 척결하는 혁명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위대한 건국이 아니고 반혁명 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당시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분단 정권을 수립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혜구는 이 논문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 인민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혁명 세력은 분단 정권이 수립되자 이승만 정권에 저항을 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무제투쟁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6.25전쟁이라고 안 하고 한국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6.25를 아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의 반혁명, 반민족 정권과 북한의 혁명적, 민족적, 민주기지 정권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행위다. 따라서 뭐 이거를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걸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결집한 좌파 민족주의 역사학은 남한의 미 군정과 그 협력자들이 분단의 책임자 이렇게라고 매도를 합니다. 기회주의가 득세를 하고 정의가 패배한 대한민국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이 분단 정권으로 세워낸 이 더러운 이 나라의 역사를 촛불혁명으로 뒤집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선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이런 역사관은 완전한 날조라는 것입니다. 이영훈 교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논문을 완전히 비판을 한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은 최장직과 정혜구의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일 뿐 사실이나 사료로 입증되지 않는 허구이며 저자들은 그러한 사료의 수집과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이것이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혜구하고 최장집이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 논문은 자기들이 단지 그렇게 믿고 싶은 사안을 그렇게 믿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았음을 후세에게 알리는 증거물이라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나 이념이나 사상체계의 핵심 키워드는 민족과 혁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지상주의 그리고 민족혁명 필연론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족지상주의가 낳은 사생아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앞에서는 뭐 인권이라든지 자유 따위는 아주 하찮고 거추장스러운 개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바로 이 21세기 개명천지에 우리 민족끼리 같은 이런 철질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을 해서 이 나라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과 국가 정통성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날 김정은하고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두 손을 맞잡은 그 세레머니가 바로 그 적나라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들을 휘어잡는 또 하나의 마술적인 용어는 혁명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해방 8년사의 총체적인 인식에서 남한에서 진행된 해방 전후사는 어떤 혁명이 좌절되는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 과제로 남는 역사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미완의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님께서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라는 이 논문에서 최장직과 정혜구의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에 나와 있는 이 논리 구조가 바로 1930년대와 40년대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신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충실히 계승한 논문이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바로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그 운동권들을 휘어잡았던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체 논쟁은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 지배하에 식민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철학적 기초가 된 주체 사상을 남한 변혁을 위한 사상적 기초로 삼아서 남한을 사회주의 통일국가로 혁명을 해야 되며 이미 혁명을 성취한 북한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자들이 이 민주화라든지 민족, 민중이라는 이 선동무기를 앞세워서 한국 사회 곳곳의 진지를 점령하고 드디어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종족적 민족주의에 깊이 뿌리박은 친일파 단죄라는 아주 원초적 본능을 만동의 무기로 동원했습니다.
이 최장직과 정예구류의 좌파적으로 크게 오염된 역사인식을 완벽하게 이어받은 문재인 집단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동학혁명에서 3.1운동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와 4.19 그리고 5.18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3.1운동이 촛불혁명이다 이런 망언까지 지금 내뱉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다 라고 당연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그 결과 나온 얘기가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그게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하는 이 논리적인 연결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설을 부정하는 논리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은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주로 똘똘 뭉친 반혁명 세력이 외세와 결탁을 해서 만들어낸 분단정권으로서 민중, 민족, 민주혁명에 의해서 타도되어야 될 불의의 체제다라고 이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뭐 빼느니 마느니 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거센 뭐 반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중고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다가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유형의 사관을 지금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정경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집필을 하라고 준관을 내놓은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조차도 가르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뭐 빼는 일 많이 하다가 아주 뭐 된소리를 맞았는데 지금 우리 그 현행 역사교과서 준거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경인 교수는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꿔서라도 남북통일을 이루겠다는 그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연설한 바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대한민국은 참다운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라 다름없는 헬조선이고 흙수저와 금수저로 상징되는 구제불능의 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나라냐라는 뭐 탄식이 뭐 광장을 가득 채웠던 뭐 이게 무슨 나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예 뭐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촛불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이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언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 촛불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던 2017년 3월에 이 좌익 그게 학자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부제가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탄핵정부, 촛불혁명으로 이루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체제 변혁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체제가 변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체제 변혁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서 자유가 빠진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사회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이 사라지고 그 뜻조차 애매모호한 사람들로 채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반 국민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몰려나와서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꿔서라도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나라. 반체제 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의 주인공 신영복 선생을 무한히 존경하는 나라. 시간과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이 더불어 잘 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나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아니라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 하고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이 행선지의 종착역은 아주 선명합니다. 남한을 사회주의 통일국가로 혁명해야 되며 이 과정에서 이미 혁명을 성취한 북한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석기 같은 사람도 통일국가를 위해서 혁명을 하다가 피해를 본 양심수이니까 석방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향해서 지금 광란의 자살적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해체되고 남북협방을 연방을 통해서 변형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